날씬한 다리를 위해 잠자기 전 할 수 있는 3분 운동. 피트니스 코치들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끈기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게을러지는 건 너무 쉬워요. 가장 신난 일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몰아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간단하고 빠른 운동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짧은 운동 세트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 코치 트레이시 앤더슨이 개발했습니다. 날씬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무릎과 엉덩이의 지방 퇴적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허벅지 앞, 뒤, 안쪽으로 운동을 해볼 거예요. 네, 통통한 허벅지에는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할 시간입니다. 이 운동들은 침대나 소파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딱 3분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1번, 허벅지 앞부분을 탄탄하게. 일단 허벅지 앞부분부터 해볼게요. 이 운동은 발을 옆으로 내리고 등을 대고 누워야 해요. 다리를 올려서 몸과 90도가 되도록 하고 발가락을 굽혀주세요. 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지 마세요. 무릎은 최대한 곧게 펴야 합니다. 이제 무릎을 한 번에 반쪽씩 굽혔다 펴세요.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무릎을 굽히지 마세요. 엉덩이는 90도 각도로 유지하세요.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가봅시다. 이 운동은 사두근뿐만 아니라 무릎과 복근에도 효과가 있어요. 근육을 탄탄히 해주겠죠. 무릎을 모으고 허벅지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 잊지 마세요.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좋은 징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이제 다음 운동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번, 허벅지 뒷부분을 탄탄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발가락만 굽히지 않으면 이전 운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릎은 맞대고 하나씩 구부리세요. 발가락은 항상 몸쪽으로 당겨져야 하고 다리를 구부릴 때마다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각 다리마다 이 운동을 10번씩 반복하세요. 시계는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이 복합 운동은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허벅지, 무릎, 복근의 앞뒤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계속하세요. 자, 마지막 하나.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해볼게요. 처음 자세는 다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번엔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세요. 엉덩이를 바닥에서 올리고 다리 근육은 계속해서 긴장시켜주세요. 다리는 몸쪽으로 기울게 만드시고 자, 이걸 20번 반복합니다. 시작! 바닥에 엉덩이 붙일 생각 마세요. 제가 다 안다고요. 만약 햄스트링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모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몇 초만 더. 끝. 이제 마지막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허벅지 안쪽을 탄탄하게.
마지막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공략해봅시다. 네, 현실적으로 누가 허벅지 안쪽까지 운동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등을 댄 후 다리를 올리고 누우세요. 이번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발목 위로 교차시킵니다. 두 다리는 팽팽하게 당겨주시고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눌러주세요. 무릎을 옆으로 구부려 플리에를 한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위에 오도록 10번, 왼쪽 다리가 오른쪽 위에 오도록 10번 반복하세요. 그럼 시작해보죠. 이 운동은 뒷다리, 엉덩이, 복근을 탄탄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동안 다리는 항상 당겨져야 하며 각 다리를 눌러줘야 합니다. 근육을 제대로 운동시키려면 다리로 압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자,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좋아요, 해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매일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운동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완벽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독특하고 쉬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부러워할 만한 아주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분명한 장점들 외에도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리가 붓고 하지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붓기, 통증, 약한 다리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일, 잘못된 신발 또는 운동 부족처럼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이 범주에 해당되신다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세 가지 규칙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규칙 1. 걷기. 놀랍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걸을수록 다리의 붓기와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발은 무조건 변한 신발이어야 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30분에서 60분 정도씩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려면 2시간마다 10분씩 걸어주세요. 산책을 할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몸이 더 가뿐해질 거예요. 규칙 2. 발목을 위한 운동. 이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명은 하지 마세요. 발목을 20에서 30번씩 구부립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굽히세요.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고 과도한 체내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규칙적으로 이 운동을 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규칙 3. 수영. 만약 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수영이나 수중 에어로빅을 시도해보세요. 수압에 맞서 싸우다 보면 팔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될 거예요. 수영은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정말 재밌기까지 하죠.